네,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실종된 지 오늘로 열하루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두고 다양한 추측만 나오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데요. 네, 갖가지 추측 가운데 드는 한 가지 의문.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우리는 왜 이 실종된 비행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뉴스G에서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어느 날 하늘을 날던 비행기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행방을 알지 못합니다.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실종된 지 오늘로 11일째. 지난 3월 8일 239명을 태운 여객기의 교신이 이륙 2시간 만에 끊겼습니다. 납치냐 추락이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 세계인들의 이목은 사라진 비행기의 행방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항공기 실종 사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37년 세계 일주 비행에 나섰던 아멜리아 에어하트의 엘렉트라. 1962년 군인 90명을 태우고 필리핀으로 향하던 플라잉 타이거라인. 1948년과 49년 사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라진 영국 남미 항공 여객기들. 모두 흔적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비행기가 실종되고 두 달 후에 생존자 일부가 극적으로 구조되거나 52년이 지나서야 비행기 잔해가 발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행기 실종 사건은 모두 1960년대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현재 위성으로 개개인의 사생활까지 감시할 정도로 위치 추적 기술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실종 비행기를 찾지 못할까요? 전문가들은 가장 큰 이유를 위치 전송 시스템의 한계 때문이라고 봅니다. 조종사는 GPS를 통해 비행기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지만 하늘에는 기지국이 없기 때문에 비행기 위치를 위성으로 알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비행기의 데이터를 위성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기체에 설치하면 되지만 상업용 항공기 대부분은 비용 문제로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재 표준으로 인정되는 레이더와 무선 응답기 시스템도 구식입니다. 비행기가 육지에서 100에서 150마일 이상 떨어진 바다 위를 지날 경우 레이더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민간 항공기는 고주파 라디오로 통신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조종사나 비행기가 인위적으로 위치 전송을 하더라도 깊은 물속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말고 전문가들은 더 근본적으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항공 관행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조종사들이 지상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잡음이 심한 무선통신 장치뿐입니다. 발전된 과학통신 기술을 이용해 항공기와 관제탑이 지금보다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데도 1960년대 당시 우리가 최신식이라고 생각했던 방식을 아직도 고수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기를 찾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세계 유수의 항공사들은 승객들에게 제공되는 친절한 서비스와 기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통신을 홍보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조종사들은 비행을 하는 동시에 무선 통신 장비로 소통해야 하고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른 돌발 상황들과 싸워야 합니다. 만일 이 같은 일들이 레이더나 무선 통신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일어난다면 이번 비행기 실종 사건처럼 사라진 비행기를 찾는 일에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찾는 게 영영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항공산업은 이미 최첨단 과학기술로 무장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되고 상용화되기까지 더 많은 항공기술 업체들의 참여와 선의의 경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역시 그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